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 한 곳만 고르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울이요? 서울은 결론 난것 같습니다. 경기도요? 경기도도 관심은 있지요. 그러나 경기도, 김은혜 의원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김동연은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뜨거운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뜨거운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 그래서 선거운동 시작되자마자 5월 19일 목요일날 선거운동이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디로 갔느냐?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 지금 형국은 이재명 잘 왔다. 성남 분당으로 가지 않고 인천 계양 을로 온거잘 왔다. 손좀 봐주겠어. 이재명 기다렸어. 오! 막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일단 여야 지도부가 인천으로 왔고 양쪽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인천을 잡고 있었는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있냐? 지금까지 잡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명분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 동네 의사 25년 인천 계양을 해서 했다, 이런 거죠. 25년간 인천 계양을 지켰다. 그런데 모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말합니다. 이곳에 온지 25년이 아니고 25일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온 것이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만 놓고 보겠습니다.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남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유정복, 이 격차가요 이재명 온 다음에 더 벌어졌습니다. 유정복이 지금은 한 13%포인트 뒤집히기 힘든 그런 격차로 벌어졌어요. 유정복 승, 박남춘 패,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재명의 역효과입니다. 이재명의 역효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한 것을 큰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양 을로 오기 전까지 인천시장 선거가 접전이었는데, 유정복과 박남춘이 앞서건 유리서건이 접전이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13%포인트. 이재명이 온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 땡큐 이재명. 땡큐 명. 땡큐 재명.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속이 타들어 가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전국적 인물인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의 열세를 뒤집겠다. 있던 바람도 잠재우고 갈 것인지, 없는 바람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왜 인천으로 왔겠습니까? 바로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 1번지이자 태풍의 핵이기 때문입니다. 반어법적으로 본다면 열세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태풍의 핵이 되겠습니다. 정치 1번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이렇게 좀 판을 흔들어 보려고, 열세인 쪽에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세인 쪽에서는 판을 굳히려고 하는 거고, 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 흔들어서 1, 2등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래서 말만 들어봐도, 아, 속타는 쪽이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정부 견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꾼이다. 이재명은 일꾼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동네만 놓고 보면은 25년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온 의사가 진짜 일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아무튼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04년부터 거의 독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민주당 텃밭, 뭐 아주 지독한 민주당 텃밭이었었죠. 이제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온 겁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고 말뚝만 꽂아도 당선될 것처럼 여겨졌던 곳. 진짜 총괄선대위원장 전국만 관심 쓰고 인천 계약으로 그냥 가만 놔둬도 당선될 것으로 왔는데,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랍니까? 유태해지고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 식당을 하는 분인데, 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재명, 윤형선 누가 더 낫다는 소리 잘 안 하지. 그래도 송영길에게 서운하다는 말은 많이들 해요. 여기서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시켜줬는데 이제 서울 사람 됐다면서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래? 또 다른 식당 주인은, 이재명, 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같은 동네에서 여러 번 떨어진 윤영선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윤영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 떨어졌습니다. 서울로 통근하는 직장인 20대 후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다. 당장 청라 지역만 봐도 대기업 유치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계양에 테크노밸리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거물 정치인이 오로지 당선만을 노리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걸 보고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선 의원은 25년 대 25일 이제 이런 구도로, 나는 25년을 의사로서 계양에서 봉사해온 진짜 일꾼이 나야. 그러면서 아주 지독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웃겨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를 하기 전에 인천 계양에서 대소변이라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계양에 와서 오줌 싼 적이라도 한번 있느냐? 아주 지독하고 정말 아픈 곳을 찔러가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냐? 예?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냐? 아니면 25년 동네 의사냐? 25년 동네 의사냐?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곳이 인천이다. 인천시장 선거도 그렇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그렇고, 뭐 정치인 정치 분석가 열이면 열 다 이재명 후보의 넉넉한 여유 있는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판세는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